2020년 7월 20일 1차 스펙트라 풀케이스. 고스톱도 안한 겁니다. 스펙트라 하고요. 파이니스트도 모집 중입니다. 파이니스트 축구 모집 중이고요. 르브로는 클블로도 나옵니다. 아자, 가보자. 그래도 이거는 한 박스에 네 팩이긴 해서 옛날에 한 팩이었는데, 이거 옛날에 토탈리 서티파이드가 딱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토탈리 박스처럼. 자, 가보죠. 이게 맨 뒤에가 아마 패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앞에는 JJJ 베이스 카드고요. 다음 루비오 선즈 베이스. 뒤에는 인터스텔라 49장 한 장과 클리퍼스입니다. 샤이가 낫지 않나? 오, 카윌 레너드네요. 그래도 그. 오, 카드 겁나 이뻐요. 이쁘다. 49에 49 인터스텔라. 다음 오토 볼까요? 아, 맞다. 오클 같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오토는 스펄스의 아티스 길모어네요. 99환전이고요. 이게 자유형 평카드 200불 넘죠? 베이스는 테리로, 이거 실버가 한 1000불 하는 것 같던데. 테리 로지어, 카이보우만 루키 카드네요. 오, 루키 실버. 오, 하치무라 축하드립니다. 루키 실버. 그, 이 실버가 아마 99 이런 거보다 더 비쌀 거예요. 49환전보다 비싸지 않나요? 실버가 지금. 자, 오토 봅니다. 오, 메타 버전이고요. 루키네요. 둔부야인가? 오, 둔부야. 디트로이트 축하드립니다. 으아. 25환정이죠? 이 좋으면 안 되겠다. 그냥 빨리빨리 볼게요. 카드 상할 수도 있어서. 둥부야, 14에 25. 꽤 비싸겠네, 이것도. 메타 버전. 사인이 안 잘렸어요. 둥부야. 다음, 데런 폭스 베이스. 오, 뒤에 99장 한 장. 저 뭐라고 하더라? 이 코너가 좀안 좋네요. 뒤에 오토카드 코너가 좀안 좋습니다. 루키! 오, 조던풀. 조던풀. 골스 99한 장. 허리가 나와야 되는데. 인터스텔라. 포틀랜드. 앤퍼니 사이먼스네요. 얘는
셀레셜이라고 하던가 그럴까? 셀레셜 뭐 발음 어렵던데. 웨스트브룩은 게임 MVP 버전이네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앤토니 사이먼스 작년 루키죠? 셀레스티얼 셀 어렵더라고 발음. 제가 그 네이버 발음으로 해봤는데 타이제롬 루키고요. 킹스 해리슨 반스네요. 셀레스티얼 건가 그거. 자, 오토 보죠. 웬카준가요? 아니구나. BJ 암스트롱 메타 버전이네요. 25 한정. 불스로 갑니다. 한번 가보죠. 이 카드 16장밖에 안 나와서 무득인 팀이 많죠. 가보죠. 아, 순간 움찔했다. 먼저 볼게요. 아, 뒤에 장인 뉴올리언스인데 잉그램이네. 씨, 셀레시얼 건데. 아, 순간 움찔했네요. 자연인 줄 알았네. 엠비드 필라델피아 가포드 불스 루키고요. 잉그램 99번. 자, 오토는 루키고요. 스펄스네요. 켄달 존슨. 얘도 참 많이 나온다. 사마니치랑 위더스푼이랑. 가보자. 아데바요. 베이스, 뒤에 베이스는 조던풀 루키네요. 트로피. 오, 도노반 미치. 덩크 아마 그거 우승인가 보다. 그쵸? 슬램덩크 챔피언. 도노반 미치. 99완장. 비엘리찬가 계죠? 예, 88년생이라서 등번호가 88번인데 킹스로 갑니다. 예, 덩콘 우승했죠. 잠시만요. 자렛 알렌. 아니, 케이스 없어요. 마켓입니다, 마켓. 요게 PYT 필러입니다. 오늘 모집한 거. 카뱅젤렌가요? 걔. 실버. 루키! 아, 선즈인가요? 카메론 존슨인가요? 카메론 존슨 실버. 루키 실버는 잘 나오면 두 장이나 나왔는데. 실버가 더 비싸? 오! 빌 월튼이구나. 빌 러셀로 착각했네요. 빌 월튼입니다. 보스턴으로 갑니다. 챔스 지금 누가 케이스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 중인데 피가 안 하고 케이스로 그냥 하실 것 같아요. 리뎀 있다. 니켈 알렉산더 워커고요. 가넷, 오, 요거 이쁘네요. 가넷. 이게 페로로 나오면 이쁘겠네요. 미니스트로 가고요.
애틀란타. 잽틱인가요? 아, 트레이 여기나 나오지. 케이스 예약됐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파이니스트는 한 분이 그냥 케이스로 하신대요. 케이스가 할인 많이 줬습니다. 10% 이상 드려서. 잠시만요. 리뎀션 쪼아보죠. 다르다르 안 나왔는데? 인터스텔라 49. 이거 패치 버전이 패치 오토죠? 인터스텔라부터 아마 패치 오토 같은데. 뭐야, 이 아이지로 시작하는 애가 있나? 아, 얘걔 뉴욕의 개구나. 씨, 이거 패치 오토인데 이그나스. 인터스텔라 패치 오토일 겁니다 아마. 49안정. 뒤에 잽틱 인터스텔라. 아, 씨, RPA인데. 다음, 세 번째 갑니다. 폴 조지고요. 카터 베이스. 뒤에 인터스텔라 루키입니다. 터로 끝난 애가 누가 있지? 케빈 휴어터 작년인데 누구 있죠? 터. 아, 디안드레 헌터. 마포지. 루킨데. 애틀란타로 가고요. 야, 주요 팀이 안 나온다. 레이커스랑 등등이. 아이콘스. 이거 다스장 한정 오토인데요? 이거 마블입니다. 다스장 한정인데. 이거 아재일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크죠? 이거 다스장 한정입니다, 이거. 아, 랄프 샘슨이네요. 휴스턴. 2에 5번. 2에 5번. 알프 샘슨. 아, 진짜. 한정승 겁나 잘 나오는데. RPA도 두 개나 나왔고 벌써. 이것도 얇네요. 리뎀션입니다. 뒤에 이거 실버인데 돈치치인 줄 알았는데 포르징기스네요. 아, 돈치치로 나오지. 비타제 리뎀 있다 보죠. 모조나 메타죠. 이거 25안정이고요. 뒤에 베이스. 야, 루키 가자. 르브론이나. 루키다. 오토 먼저 볼까요? 야, 오토 다섯장 한정이야. 아이지, 아이 이거 핫박스인데? 다섯장 한정 두개 나왔는데? 미네소타로 갑니다. 아이지 할라이더. 마블 버전이죠. 이거 두개 나왔네, 한박스에. 마블이.
캐포즈 느낌도 좀 있고, 자모란트인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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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란트 25환전. 야, 이거 엄청 비싸겠는데? 2,000불 넘으려나요? 저진 한번 아니네요. 야, 멤피스는 퇴근이다. 아, 그래요? 2,000불까지는 안 하나 보네. 한 1,000불 좀 넘네요. 카드 진짜 이쁘긴 하네요. 뒤에 배경도 이쁘고. 접사가 제대로 안 되네. Just do it, just do. 조금 흔들리네. 뭐좀 받쳐놔야겠네, 이따가. 아이지아 라이더 5장 한 점. 야, 그러면 자이온은 얼마야? 아직. 히로 루키 카드. 이런 거 꽤나 비싸죠? 40, 50% 하지 않나요, 한 장에? 이거 왜 뒤집혀져 있냐? 오, 트레이형이네, 그래도. 이따 보죠. 뒤에는 칼타네요. 나름 얘가 1516 자이온인데. 1516 시즌 자이온인데. 트레이형.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이온이 잘안 나오고, 자모란트가 잘 나와, 하기에서. 마크 이튼. 이거 오토 좀 기대돼요, 리뎀션. 쩌리만 나왔죠. 랄프 샘슨, 아이지아 라이더, 마크 이튼까지. 5장 한 장에 2장 나오긴 했는데, 오토로. 이 포르징이 돈치치였어야 되는데, 실버가. 가보죠. 오토 보죠. 원오번 하나 봤으면 좋겠네요. 메타다. 25장짜리인데, 이거, 베테랑, 이게 루키브도 있긴 한데, 이게. 33번, 알론조 모닝인가? 코비 화이트, 25환전. 와, 괜찮다. 코비 화이트 25환전. 근데 이게 루키 오토 버전은 아니고, 인서트 버전이긴 한데, RC는 박혀 있죠. 메타 25환전. 축하드립니다. 이거 꽤 비싸겠는데요? 피카까지 나오나, 이게? 안 나오나? 25환전 오토인데. 이게 이 버전이라서, 이거 어스파이링이라고 하나요? 어스퍼링이라고 하나요? 아주 괜찮네요. 아주 세 박스 했는데. 이제 칼라블라스트만 나오면 되나요? 자이온. 르브론 컬러블라스 가자. 카이리. 뒤에는 가포드 또 나왔네, 루키 카드. 루키입니다, 또. 이 디안드레 헌터야, 또? 헌터 또 나왔네. 아까 인터스텔라였는데, 이번에 인세셜인가? 그걸로 나왔죠. 헌터.
루키오토입니다. 일반 버전 같고. 이거 약간 클블 냄새도 좀 있는데, 색깔이. IC 부분 빨간데요. 윈들러인가요? 나우라는 놈은 안 나오고, 씨. 윈들러가 나왔네. 캐포주나 나오지. 윈들러. 섹스턴 나오라는 캐포즈 안 나오고 진짜 섹스턴이고요. 진짜 클불 진짜 다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네 캐포즈. 실버 봅니다. 유타 실버. 아 루디 고베어네요. 루디 고베어. 메타 디트. 힐은 아니려나? 힐은 아니. 오, 그랜트 힐 맞네요? 오! 그랜트 힐! 디트로이트 축하드립니다. 오, 디트로이트 지금 힐 25장 한정 5호토에 25에 25. 둔부야 RPA까지. 그랜트 힐. 그래도 뭐 아까 IGR 아이들 레드보다 훨씬 낫죠. 올스타투표. 를 유일하게 조던을 제낀 선수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아 이거 실버 또 내가 봤어. 이거 마블이야 심지어. 와 이거 자이온이었으면 대박인데. 아 아깝다. 이거 다짜 한정입니다. 와 잉그램으로 나오네 3회. 와 이거 자이온이었으면 진짜 와 끝판왕인데 거의. 너무 아깝네요. 와 너무 아깝다. 와, 근데 한정 카드 겁나 잘 나오네요. 위더스푼.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이 자이온이었으면 얼마야? 르브론이 3,000불인데, 클블 르브론이 3,000불인데, 그거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요? 자이온이었으면. 누구냐, 너는? 인디애나 저스틴 홀리데이네요. 75 한정 셀레스티얼. 이제 이거 하면 딱 절반 하네요. 골드가 안 나오네. 5장짜리는 벌써 몇장 나왔는데 골드가 안 나오네. 머리. 어? 피제 워싱턴 루키 오토는 아니구나. 루키 카드구나. 오토가 아니라 피제 워싱턴 샬럿으로 갑니다. 얘도 괜찮죠? 클불 사랑이네요. 클불 카드도 많이 나오는데. 클리포드 로빈슨이네요. 포틀랜드 75한점. 아, 컬러블러스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절반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모란트가 최고이시긴 하네요. 뒤집혀져 있네, 이것도. 캠 레디시. 참, 그, 저, 루킨 잘 나와요, 애틀란타가. 덴버. 폴 밀셉, 인터스텔라고요. 13에 48에 49네. 자, 오토는, 골드, 루키! 아, 근데 골드 루키 오토인데, 색깔이 약간 하늘색인데? 이거 어디지? 멤피스인가요? 댈러스도 이 색인가? 자모란트는 아닌데. 아이자록인가? 덴버? 볼볼? 다리우스 베이즐린데 사인 두번 했네. 사인 두번 했네.
아, 이게 한 버전 더 높은 거면 이제 알, 로그맨인데. 사인 되어버렸네. 사인 이거 안 잘리게 잘했네. 골드입니다. 1에 10번, 2배 원오브 원. 사인 두 개짜리. 1번에다가 두개한것 같아. 딴 데는 하나만 했나 모르겠네. 아, 루키는 잘 나오는데 참좀 아쉽네요, 선수들이. 강합니다. 쟤도 괜찮지 않나요? 다리우스 베이즐. 좀 기대치 있던 것 같은데. 아, 레이커스인데 씨. 뒤에 페러를 하필 론도냐. 아, 진짜 씨. 에이디레드 나오지. 이게 딥장이 먼저 보여가지고 안 보려고 하는데 보이네요, 저도 자꾸. 99환정이긴 한데. 조던풀. 론도 99환정. 인터스텔라. 누구지? 오, 첸시빌 럽스네요. 얘도 그래도 조금 하지 않나요, 가격? 한 20불, 30불 하지 않으려나? 첸시빌 럽스. 디트로이트. 디트가 은근 뭐가 나오네요. 둠부야, 힐, 빌럽스. 그러니까 뭐그 아까 랄프 샘스 이런 애들보다 낫지 않나요? 제스 블록스가 주루 얼리데이 루키 카이바우만 또 나왔네. 닉스 실버 루키는 아니고 케빈 낙스네. 작년 루키. 루키 오토. 어? 코비 화이트인가? 아니겠지? 나시르 리틀입니다. 코비아이 다한장 나왔는데 설마 또 나오려나 이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당황합니다. 듀란트 커리 듀란트 네 커리래 카일이랑 듀란트는 나오라는 오토만 나오고 베이스만 나오고 랭포드 미네소타 가네. 오, 요거 이쁘네. 아까 요거 나오면 이쁠 것 같았는데 진짜 나왔네. 미네소타로 갑니다. 오토는 불스 테디우스 형이네요. 테디우스 형. 지금 오토가 제일 좋은 게 코비 화이트인가요? 루키로? 뭔가 좀더큰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얇다. 리뎀 이따 볼게요. 도미닉 윌킨스랑 멜리. 아, 진짜 멜리까지 추가돼서 뉴올리언스는. 어? 미러키 5로 끝나야 된다. 쿤보 5 5 5 5. 아, 로페즈인가? 아, 브룩 로페즈. 리뎀 이따 볼게요. 이런 브룩스 얘도 콧니 빠지고 나서 루키 때 갑자기 뜬금포로 올라 잘해가지고 가격 좀 올랐었었는데. 트랜스먼 자 메타 루키 좋아. 메타 루키입니다. 뚫차 루키다. 미쳤다.
미쳤다. 와, 같이 나왔어. 와, 씨. 와, 지렸다. 와, 오늘 처음 참여하신 토니 몬타나님 축하드립니다. 와. 야, 설마 했는데. 와. 16에 25. 토니 몬타나님 보고 계신가요? 와. 와, 자모란트랑 같이 나왔어. 한 케이스에. 최영사님 지금 들어오신 거야, 설마? 혹시 보고 계셨죠? 아, 보고 계시죠? 와. 야, 이게 어디 같이 나오냐, 한 케이스에. 설마 했다, 진짜. 이제 르브론만 나오면 빅3는 다 퇴근인데. 그쵸. 야, 이거 같이 나오네. 이거 한 스팟에서 뉴올이랑 멤피스 한 스팟이래. 아까 전에 다 픽하신 분들이 이거 같이 걸렸으면 진짜 대박이긴 하다. 이거 베리에이션 버전인가요? 이 버전이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 베리에이션이랑 그냥이랑. 1300불밖에 안 해요? 자이언 베리에이션인가요? 근데 저 한정 카드는 베리에이션이 크게 의미 없긴 하겠다. 어차피 똑같이 둘다 있을 거라. 홈 유니폼인데, 와, 가보죠. 그랜트 윌리엄스. 실버는 엠비드네요. 주엘 엠비드. 아, 이거 심지어 이거 오토 안 봤다. 잠깐만. 이거 자이언만 보고 오토를 안 봤어. 오토 스킵했어. 잠시만요. 오토 스킵해 버렸네요. 간지러워. 오토 스킵. 그때 골드 오토 한번 스킵한 적 있는데. 골드 오토 쩔이라서 선수 이름도 안 읽고 넘어간 적 있는데. 선즈. 오, 그래도 켄다, 저, 케빈 존슨이네. 얘도 처음 한 2년 전인가? 그때 오토 풀릴 때좀 나갔었는데. 스프레일처럼. 케빈 존슨. 얘도 과연 조금은 할 거예요. 선즈. 축하드립니다. 케빈 존슨. 과연 좀 하더라고. 처음 나올 때꽤 비쌌어요. 처음 나올 때는. 오토 풀릴 때. 백넘버 아니에요. 70번이네. 백넘버는 7번이고, 카드는 70번. 오토 보죠. 이거 옛날 스펄스인데요? 어? 로드맨 아니에요? 그냥 스펄스 로드맨으로 나오네. 아, 로드맨 스펄스로 나오네. 플레임인가? 그래. 나름. 오토도 나쁘지 않네. 좀 잘렸는데. 로드맨 86에 99 스펄스로 나오네요. 야, 이제 저 뭐야 칼라블라스트만 나오면 되는데. 로고맨이나 브래들리 빌 컬버 루키. 아, 미네소타 컬버도 있었구나. 인터스텔라는 미네소타. 어? 디안젤로 러셀 미네 갔어요? 나 몰랐네. 골스에 있던 거 아니었어? 아, 위긴스랑 바꿨나요? 메타오토. 닉스네요. 옛날 선수 같죠? 존 스탁스인가요? 스카이워커군요. 스타일.
리뎀션 봅니다. 루키 일반이고요. 누가 있나? 히로 이런 애들이 있으려나? 이제 루키 뽑을 애들 다 뽑은 것 같은데, 리뎀은. 오, 베이즐리가 또 나오네? 아까 골드 패치 호토는 그거고, 이건 또 리뎀션이네요. 희한하네. 베이즐리 두장 나왔네? 한 케이스에. 이럴 수도 있군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사인 많이 하다가. 아, 컬러 블러스터랑 로그맨은 진짜 안 나온다. 이게 다섯 케이스째인데, 가게에서 하는 게 다섯 케이스째거든요? 진짜 안 나온다. 다섯 케이스째 하면 좀 나올 때된거 아닌가? 이거 그거 MVP인데 이거 어빙일 수도 있고 르브론일 수도 있다 이거. 어빙이네. 어빙으로 나. 그걸 못 뚫네요. 루키. 고갑이 타제네요. 얘는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아, 씨, 한번 보고 싶은데 컬러 블러스 다안 나오네요. 휴스턴 칼빈 머피 오토입니다. 이거 오노토네요, 이거는. 75 한정 오노토입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진 않겠죠. 그러고 보니 돈치치랑 야니스도 안 나오네. 디안드레 헌터, 썬더. 이거 서부르길 수 있다. MVP인 거 보니까 지금 아닌 서부르길 확률이 좀 있네요. 듀란트구나. 오, 메타 버전 오클라호마. 약간 뜬금포네요, 듀란트. 오토봅니다. 루키 이거 또 나오네. 이거 중복으로 나오네. 아까 윈들로 나왔잖아. 왜 이렇게 중복으로 나오는 것도 거의 처음 보네요. 윈들러 두 장, 다리우스 두 장. 뭐 가져가라고 남은 분들은. 실버 루키. 야, 실버 루키도 잘 나오는데. 실버가 잘안 나오거든요, 원래. 브랜든 클락이네, 멤피스. 이런. 쪼지도 못했네. 셀렉션.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하치무라인가? 야, 하치무라 두장 나왔네요, 실버. 그. 하치무라 실버 두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루키. 진짜. 아, 클락 안 보여드렸나요? 죄송해요. 클락 오토입니다. 죄송. 클라고도 예쁘네요. 근데 지금 윈들러 때문에 웃겨가지고 나오라는 게 포즈는 안 나오고 얘만 나오네. 49 한정. 자, 오토 봅니다. 오토가 브랜드 클락이 희실려나 이번 박스는.
또 아재네요. 어? 얘 걔잖아. 그 식물 플럼니 아닌가요? 플럼니? 플럼니 형제 마이슨 플럼니, 마일즈 플럼니, 메이슨도 있는데 얘 메이슨이죠. 식물도 식물. 엘스카에 올려달라는 게 어떤 거죠? 이거 끝나면 이제 파이니트 축구 케이스 한 분이 하시기로 해서 그거 하고. 야, 근데 뭐 오토가 아직 힛이 뭐딱 애매한데 코비아이트가 있으나 가보죠. 컬러블라스터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가 안 나오네요. 레이커스가 뉴올리언스 파스칼이고요. 파스칼. 어, 레이커스. 아, 에이디다. 오토는 오토포터 주니어. 얘도 제가 알기로 3번 픽일 거예요. 픽은 1314 3번 픽, 지아니스 때 3번 픽 출신인가 그럴걸? 오토포터 주니어.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제 로그맨을 뽑은 적 있어요. 그 임마큘에서 루키 때 임마큘이었나? 메타 버전이고요. 모조 메타 모조 CJ의 컬러입니다. 릴라드는 나오지. 클리퍼스, 퀸틴, 쿠엔틴이라고 하네. 쿠엔틴 리차드슨. 75 한 점. 어, 잠깐, RJ 발의 자모란트급 오토가 안 나오나? 하긴 뭐, 정해진 것 같아. 루키 실버, 근데 보스턴이네요. 루키 실버 많이 나오는데, 보스턴이 색깔이. 그랜트 윌리엄스. 오토 하나 나오긴 했는데, 좀, 쩌리 오토로 하나 나왔어요, 킹스. 어, 이거 디안드레 헌터 오토 아닌가요? 아닌가? 맞네. 헌터 25 한정. 얘 4번 픽이죠, 그래도. 요게 아까 코비 화이트가 25 한정 나온 거죠, 요걸로. 마팩입니다. 야, 컬러 블라스터랑 로그맨 진짜 안 나온다. 다섯 케이스 했는데. 안 나오네요. 기대도 안 했는데. 막박의 막팩의 1번. 야, 라이커스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야, 요거, 인터스텔라로. 아, 카드 이쁘네요. 잠시만. 야, 기대도 안 했었는데. 야, 빅3 팀은 그래도 뭘 해도 나왔는데, 이게 댈러스 미러키가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코비 화이트도 아까 그거로 나왔어요. 리뎀션이긴 한데, 똑같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메타 버전. 돈치랑 콤보가 안 나왔어요. 돈치랑 콤보가. 아이지아 로비. 어, 얘 썬더예요? 이제 댈러스 아니고 썬더로 나오네. 보스턴 오토고요. 트레먼더 워터스 저지 오토네.
홀로 이상 있구나. 이상 스펙트라 케이스 브레이크. 골스도 뭐안 나왔네. 그거 할고요. 르브론 자이온 자모란트. 야, 이게 어떻게 메타 버전으로 두 장이 나왔냐. 커리도 안 나왔어요. 이상 브레이크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